갑자기 휴가를 줬더니 어? 오늘은 좀 일찍 일찍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왜 이렇게 하는 거야? 아, 형님, 형님 왔어요. 아우 씨, 아 일 좀 처리하고 오느냐고 조금 늦었어요. 뭔 일을 처리해? 왜 이렇게 늦게 왔어? 아 말도 말아요, 형님 그 호동 선배랑 영자 선배랑 그 버라이어티 들어가기로 한 거 형님 스케 때문에 했잖아요. 그래서 호동 선배한테 완전 많이 혼나고 왔어요, 진짜. 아유. 야, 호동이가 뭐라 그러지? 어? 걔 혹시 뭐 내 욕한 거 아니야? 아니 들으려고 하지 말아요. 야, 있는 그대로 호동이가 뭐라고 했는지 똑같이 얘기해봐. 아, 호동 선배가 뭐라고 했냐면요. 첫해급 버라이어티 쇼를 뭐 영자 선배랑 저랑 막 승민이랑 하려고 했는데야. 막 상대 스케줄 막 바깥에 스케줄 막 날아갔습니다. 승민이 만나면 막 조사 볼까 이겼어. 막 어떻게 여러분 대단한 박수가 필요합니다. 이랬어요. 대단한 박수랑 그게 지금 맞아? 말이 그게? 아 똑같이 하면서 똑같이 한 거예요. 너 같은 놈을 뭐라고 하는 줄 알아 인마? 뭐라고 어? 하는데요? 사라진 너 이렇게 하는 거야 인마 너 같은 놈을. 어? 야 왜 시작을 안 해 왜? 어? 아 그 신인 배우가 조금 늦어져가지고요. 아 빨리 오라래요? 뭐야 그거? 죄송합니다. 돌겠네 정말. 야! 이것들이 지금 장난치는. 야, 가져와. 내놔 인마. 내놔. 안 가져. 내일로 와. 어, 뭐야? 어디다 던진 거 이거? 그걸 내줘 거기다가. 여기서 경구 형이 왜 나와? 어? 야, 너 일로 와봐. 야. 너 엄마 너 왜 이렇게 늦게 왔어? 어? 편의점 알바 다 늦었다. 야. 편의점 알바 같은. 야 너 손에 그거 뭐야? 야 엄마 이거를 갖고 오면 어떡해? 그 편의점 알바에 때문에. 아 돌아버리겠네. 어? 야 너 그 머리는 왜 그래 너 도대체? 뭐 비맞았어? 이 뭐야 이게? 아 엄마 지지 마시라! 야 너 이렇게 봐. 일로 와봐. 야 너 이렇게 하면 야 이게 무슨 바코드야 뭐야? 어? 바코드야? 어? 아 돌겠네 정말 바코드냐고 인마 그게. 이철원입니다. 2,000원 주고 한 거야 그 머리를? 돌겠네. 야 안 집어라고 빨리. 야 너 진짜 너는 어? 1도 없어 보인다. 1도 없어 보여. 뭐? 아니죠. 나 할아버지한테 땅 물려받았다. 어? 몇 평인데? 1,000평인데 천평? 천평? 아, 엄청 많다. 야, 그거 뭐죠? 농사 짓는 거 거기다가? 아니죠, 펜션 사업하고 싶어. 공수전에. 야, 그 펜션 누가 지금 운영하시는 거? 아버지가 관리하고 계실 듯. 진짜로? 악! 야, 이거 보기랑 완전 다르네. 어? 야, 내가 이번에 말이야, 그 가족들이랑 그 여행을 가기로 했거든. 내가 니네 그 펜션 좀 내가 쓰면 안 돼. 아! 어서 오십시오! 건강 살려주겠습니다! 아, 진짜? 아, 선배 건강 살려주겠습니다! 아, 너무. 사라지겠다. 야 도움이 되네요. 야 얘가 어. 도움이 될. 야 혹시 그 펜션 사진 있니? 내가 저 아 있어. 사진 좀 보자. 어? 어 있어? 어. 아버지가 세파트죠? 교포다요. 진짜 장난쳐 봐 이거 이 자식아. 안 치마자 이거. 우리 집, 우리 집. 어? 우리 집 같은 소리 하고 있는. 정말 미치겠다. 들어가, 얘, 빨리 들어가요 이제. 얘랑 해야 되는 거잖아. 어? 네네. 야, 그 빨리 찍자 찍어. 어? 아, 근데 선배 죄송한데 저희 영화 삼국지 2에서 장비 역할 맡으신 분이 내시경 검사 때문에 장 비우고 와야 된다고 지금 화장실 간다고 좀 늦었어. 너도 뭐 사라진 너야 뭐야? 어? 네가 해 그러면 장비. 알겠어. 어, 그래 그래. 야, 바로 찍자. 바로 찍어. 어? 우리 영화 삼국지에서 유비군이 조조 백만 대군에게 포위당한 상황입니다. 레디 액션. 형님, 큰일 났어. 조조 군대가 우리 성으로 몰려오고 있어. 무엇이라? 정문엔 30만, 후문엔 20만 군이 몰려오고 있어. 어떻게 해야 돼요, 형님? 장비, 예. 너와 나는 예. 정문을 맞는다. 관우! 예!
넌 그걸로 싸울 거야? 예! 그걸 씹어먹겠습니다요! 정신 똑바로 차려! 예! 관우! 예! 잘 들어라. 내가 너에게 병력을 줄 테니 예! 너는 후문을 맡아라. 같이 가고 싶습니다! 나와 장비는 정문으로 간다. 아니야! 같이 가고 싶습니다! 어허! 성벽이 무너지는 한이 있더라도 어떻게든 너는 후문을 지켜라. 절대! 후문에서 벗어나면 안 돼. 알겠어? 네, 알겠습니다. 좋아, 거울이. 자, 후문 가자! 그냥! 전쟁이다, 그냥! 예! 어이! 어이! 이럴수야! 성벽이 무너지고 있다! 형님! 미안하십시오! 성벽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래서 같이 가자고 몇 방을 가겠습니까? 형님! 성벽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어서 빨리 도망가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아니면 도망가거나 죽여라! 둘 중에 하나 선택하시죠, 형님! 성이 무너진다고! 성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형님! 형님! 대각이냐? 공격이냐? 나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게. 성을 형의 시간. 하지만 생각할 시간이 없습니다. 적에게 항복할까? 그럼 우린 나라를 잃는다. 형이 동생을 잃겠습니다. 아이고 이거 성이 아주 부실공사를 한 거야. 아 이 정도면 이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거 잡아 죽이자. 저에게도 시간을 주십시오. 아우야! 아우야! 성을 지키려면 배가 든든해야 돼. 뭐 정신 나간 소리야! 이러면 중국사 맛집이지. 야, 이게 지금 삼국지 맛집이 어디냐? 짬뽕. 너 돌았냐? 짬짜면. 아우야! 아우, 그만해, 미친놈아! 아, 이거 얼마나 공가를 갖고도. 이리 와! 형님! 우리 성은 콩으로 지었습니다. 아니 돌아갔던 놈이 뒤에서 미숫가루를 다 먹고 있더라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요? 야 끊어 영화 끊어봐. 컷! 오케이 됐어. 야 너 지금 정신 나갔어? 어? 이게 내 잘못입니까? 이거 보십시오. 아유 아 형님 이거 좀 보십시오. 아이고 아이고 아유 아 형님 이거 수타도 만들 수 있겠습니다. 아 이 수타면을 너 일로 와. 너 정신 나갔어 지금? 어? 도대체 잘못입니까? 이것만 네가 흙 따가울까봐 일부러 이렇게 해준 거 아니야? 흙으로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니야? 야 흙 맞는 게 그렇게 어려워 인마? 콩가루 맞는 게? 어? 이 자식이 정신 나... 너 이거 잘리면 어디 갈라 그래 인마? 아니 그런 얘기 왜 하지 마. 너만 이거 잘리면 어디 갈라 그러냐고 인마. 너 이거 갈 데 있어? 너 이거 잘리면 인마 어디 갈 거야 인마 너? 뭘 SBS야 SBS 인마! 어. 야, 지금 SBS 얘기하는 거 봤어, 지금? 어? 아유, 뭐야, 못 들었어. 야, 너 SBS 하지 마. 어? 이 자식, 정신이 나간 SBS. 아, 나 돌겠네, 정말. 야, 얘, 이런 놈 누가 뽑았냐, 도대체, 얘. 어? 아, 너무 그러지 마세요, 사실. 왜? 저 친구가 지금 일부러 웃으면서 연기하는 거예요. 상중인데 와서 연기하는 거예요. 뭔 상중인데? 그것이 알고 싶다의 김상중. 하지 마, SBS! 진짜, 하지 말라니까, 진짜. 하지 마라 몇 번을 얘기해봐! 상중이라서 그것이 알고 보면 김상중이라고 한 적이 있다. 아, 야. 뭐야 인마 이거는. 그런데 말 하지 마! 안 집어라 이거! 야 가 때려쳐 때려쳐 인마. 야 니네 둘을 뭐라 그런 줄 알아? 똥은 똥끼리 뭉친다고 하는 거야 인마. 어? 남한테 피해주지 말고 당장 꺼져 꺼져 인마! 우리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마시마! 위도맨 말을 우쳐 에티라 포르텔 가사 안 해보시고 가사 안 해보시고 나 혼자서 시간을 내시고
나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마시면 나 이제 여기 그만두고 싶어. 선배 말대로 여기 그만두고 나 아버지가 아시는 농장 가서 아버지를 물려받을 것이며. 뭐 농장을 간다고? 그렇습니다. 뭐기 또 웅성웅성 거리는데 사람들이. 응? 혹시 뭐 저기 SBS 뭐 동물농장 이런 거 하려고 그런 거 아니야? 그거 아닐 거야. 아니 사람들이 안 걸어 어떻게 봐. 그거 아니죠. 이거 어떡할 거야 인마. 사실 아빠랑 사이가 안 좋았으면 그걸 깜빡했으면 좀. 아까 저 뒤에 집 뒤에 웅성한 숲 보였으면 나는 그런 천국을 갔던 곳에서 야인처럼 생활할 것이며. 야, 뭐 답을 다 아는 것 같은데. 정글의 법칙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야. 맞았어! 진짜로! 맞았어! 다 망했으면! 이제 날 도와줄 사람이 이곳에 아무도 없으면. 큰일 났네. 나는 내 길을 찾겠음도 난 그럴 사람이 될 거임도 내가 좋아하는 걸 찾는 그런 사람이 되겠음도. 그래 저 잘 생각했어. 어? 저 이런 얘기 하지 말고 그래서 저 뭘 찾을 건데 우차사 하지 마 했으면 진짜 임마. 잠시만요 도대체 너 뭐야 임마. 신을 배우지 마. MC 최성민입니다. 오늘은 우애 깊은 삼형제 분 모시고 퀴즈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들 나와주세요. 네, 세 분 오늘 퀴즈 자신 있죠? 있을게 자신 있을게. 네, 자 자리에 함께 하시죠. 네, 자 왜 그러세요 갑자기? 왜 그러세요? 아 주사 맞았어요. 아 주사 맞았어요? 네. 아 그 지금 지금 누르시면 안 됩니다 아직. 예, 예. 아니요. 저기요 세 분. 네. 아직 누르시면 안 돼요. 아 정말 활기찬 세 분 모셨습니다. 자 이제 한 분 한 분씩 각자 자기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내 이름은 리버풀의 살라 박살라 박살라입니다요. 아 네. 우리 박살라 씨 반갑습니다. 살라. 네 다음 분이요. 아 예, 안녕하십니까. 아버지께서 백구석에만 있지 말고 구석구석 돌아내고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오 이름이 뱅구 박뱅구. 아 박뱅구 씨 뱅구. 예. 어 이름이 상당히 특이하네요. 박뱅구. 자 마지막 분 네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꽝. 꽝이요? 어 박꽝. 박꽝 모든 걸 다 박꽝. 자 우리 살라 씨는 혹시 뭐 없습니까? 살라메요 연애가 중계. 네 자 오늘 퀴즈 소개를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 예. 전화 찬스를 한번 쓰실 수가 있고요. 문제를 맞추시면 최신형 핸드폰을 드립니다. 네, 다들 아셨죠? 예. 야. 예. 자, 본격적으로 문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집중해요. 자, 문제 드리겠습니다. IT 강국인 대한민국은 이게 정말 빠르죠? 중국집 배달. 아 아니면 그보다 좀 더 빠른 거. 짜장면 배달. 아이 똑같은 거잖아요. 자, 그 핸드폰으로 사용하고. 맞아요. 오케이. 아니. 아니 자리에서 맞추시면 됩니다. 예. 자리에서. 영어. 오 맞아요. 세 글자. 정답이 거의 나온 것 같습니다. 자, 정답은요? 쿠팡맨. 아니 아닙니다. 아. 현관 앞에 놔주세요. 아니에요. 집중이야. 자 힌트 드릴게요. PC방에서
이게 없으면 안 되죠? 이게 PC방 알바! 아, 아닙니다! 배틀그라운드! 아니, 아니에요! 집중이야! 정답은 인터넷이었습니다. 인터넷! 아, 늦었어요. 린터넷! 아, 린터넷 아니. 인터넷! 아쉽게도 최신형 휴대폰을 못 받게 됐습니다. 예. 그거 뭔데, 그거? 핸드폰이? 핸드폰이요? 요 같은 기종입니다, 요거랑. 줘봐. 어차피 이거 집에 갖고 와도 못 쓰네, 이거! 이거 충전기 구역이 다르잖아, 이거! 저희가 이제 받으시면은 그 충전기를 또 드립니다. 예. 충전기 줬다 쳐! 그러면은, 어? 내 핸드폰에 있는 번호는 다 어떻게 할 거요? 예? 이거 다 어떻게 할 거, 내 번호를! 여기 농협 윗사람들까지 다 저장돼 있는데! 그거 어떻게 할 거요? 어떻게 앵기냐고, 이거를! 어? 뭐요? 앵기는 게 뭐예요? 앵기는 게? 또, 못 알았네, 또! 앵겨! 옮겨! 아니 그렇게 옮기는 게 아니고요. 요즘에는 그 블루투스로 이렇게 옮깁니다. 블루투스가 어디 투수요? 네? 두산 투수! 아, 아닙니다! 기아! 아니에요. 삼성 투수! 뭔 삼성 투수예요? 모자를 왜 벗으시는 거예요 갑자기? 그리고 그 웬만하면 보통 그 머리를 감고 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몇 감았지? 몇이 뭐예요 그게? 또! 못 알았네 또! 몇! 머리! 왜 이렇게 화가 나셨어요? 유행어가 잘 안 됐어요. 자, 가족 오락관 이번 퀴즈는 새롭게 준비한 퀴즈입니다. 자, 오늘의 도우미 나와주세요. 자, 이분이 성대모사를 하면 어떤 분인지 정답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돼지! 아니 아직 안 나왔어요. 아직 안 했어요. 돼지 소용. 자, 성대모사를 듣고 누군지 알아맞추시면 되겠습니다. 성대모사를... 집중! 뭐라고? 뭐? 집중! 그게 뭐예요? 또 못 알았네 또! 집중! 아, 성대모사를 시작해주세요. 제가 노래 한번 할게요. 고드름. 자, 전담이죠? 고드름. 아니, 아닙니다! 야, 이 자식아. 뭐, 이 자식아. 아니, 아닙니다! 전화 찬스 썼습니다. 자, 한 번밖에 없는 전화 찬스를 우리 꽝씨가. 아빠 나요. 그 시간 없으니까 빨리 대답해요. 네. 그 블루투스 어디 투수요? 삼성 투수 맞지? 삼성 투수래잖아! 그게 뭔 소리야, 그 도대체? 또! 뭐 다른데, 또! 아닙니다. 아, 정답은 주현이었습니다. 주현! 아, 늦었어요. 자, 오늘 수고해주신 문세윤 씨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손은 드는 돼지! 아니, 아닙니다. 족발. 아니에요. 주먹고기. 두루치기. 아이, 그만하세요. 자, 예. 사라진 너. 뭐 하시는 거예요? 사라진 너가 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사라진 너는 뭐예요? 자, 집중이야! 또 집중하는다 또! 자, 마지막 퀴즈 이제 한 문제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번 문제는 스피드 퀴즈입니다. 오케이. 자, 한 분이 단어를 설명하면 그 어떤 분이 맞추시면 되는데요. 누가부터 하시겠습니까? 꽝이 하겠습니다. 아, 꽝 씨부터 예,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보시고 설명을 해주시면 되고요. 예, 절대로 뒤를 돌아보시면 안 됩니다. 이미 봤어요. 예? 이미 봤어요. 이미 봤어요. 예. 아, 전 못 봤어요. 제가 불겠습니다. 예. 그렇죠. 오, 그렇죠. 오. 얼굴이 점점 검해져요. 스파이더맨. 오, 정답입니다. 너 아니에요. 너 집중했지. 나 집중했어. 우리 집중해. 나 미리 봤어요. 너 집중 좀 해요. 자, 다음은 살라 씨가 문제를 냅니다. 대중들은 소돼지입니다. 문세윤. 아니
저 이제 한 문제만 더 맞추면 선물을 받을 수 있는데요. 자. 아니 그게 똥. 아니 아닙니다. 아닙니다. 술똥. 아니 아니에요. 아니 비슷한 단어긴 한데 이게 아니에요. 아니 아니요. 아 항문. 그걸 그 받침이 틀렸어요. 항목. 아 앞에 맞는데 뒤에. 자 받침을. 예. 자 이렇게 받침 이거 받침 받침 이거. 예. 나이키. 아니 아닙니다. 저기요. 그 제가 선물 드리고 싶어서 그러니까 우리 꽝 씨 그 뒤에 이게 답이에요. 봐 보세요. 이게 답이거든요. 제가 편집할 테니까 있는 힘껏 정답을 외쳐주세요. 알았죠? 자